삼천리 금수강산이 통곡소리로 내아치고 피눈물이 도처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등포 물레동 폐경장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침몰에 가는 대한민국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뜻이 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평행수가 되어오면서 민주주의와 이 땅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뜻 있는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조타수가 되고 항해사가 되어서 온전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영등포의 폐경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위해서 큰 손뼉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모임에서는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그레들, 이 땅의 수많은 장그레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당 대표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매우 절절하게 공감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꽃분인의 정당이 필요하다. 이론의 여지 없이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기반을 형성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들의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세금혁명을 주도하는 세금혁명당이 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장그레와 함께하는 정당, 영세자영업자와 함께하는 꽃분인의 정당, 청년들의 정당, 세금혁명정당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노동당의 당원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청준이 발표식을 통해서 비록 시작은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하나의 배에서 함께 항해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이 땅에서 신자유주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줄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재탄생하고 결집하고 통일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정치, 노동의 정치, 진보 정치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정치의 토대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국민모임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자의 아픔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리정립되어 있는 진보정치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대중정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노동자들은 국민모임이 빨리 그 힘을, 그 역동적인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기대했고 오늘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발기인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발기인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운, 오늘 여러분들이 출범시킨 이 국민모임의 배가 떠 있는 곳은 팽목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손에 든 깃발은 바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굴뚝 위에서 지금도 농성하고 있는, 전광판 위에서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노동자들이 세운 깃발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태어날 때부터 2,1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이 5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공공의 서비스들, 철도, 의료, 운수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끊임없는 비바람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단 한 조각의 우산도 될 수 없는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무능한 야당이 자기들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땅에 우리는 바로 이 깃발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그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매우 낯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매일 노동자의 집회, 팔뚝질을 하던 집회에서 오늘 전혀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배를 띄우고 새로운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길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일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출발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당과 노동당과 노동정치연대와 국민모임이 함께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출발하는 날로 그런 날로 기억되는 날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중산층은 사라지고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가 아니라 소수만 잘 사는 정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원리와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쥔 소수가 모든 걸 독차지해 왔던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낙오하지 않으려고 너도나도 정글식 시장 경제긴 내몰려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병원에도, 공공주택에도, 공기업에도 시장 원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는 살아남지만 돈이 없는 자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상위 1%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세상입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가진 자들만의 배만 부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정글식 자본주의가 낳은 총체적 모순의 결과입니다. 한 푼의 이윤이라도 더 챙기려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만든 지 30년이 다 된 낡은 선박을 운항시켰습니다. 운항 과정의 비리를 덮기 위해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주고받으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은 결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고 국민들을 상시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일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서 가진 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던진 제1야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 모임은 현 시국에 대한 이와 같은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민 모임 창당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도시 서민, 빈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가진 자들의 손에서 가난하고 백없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변혁의 길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 부자와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해온 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한민국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명, 평등, 생태, 평화, 통일, 민주, 복지, 자주 등 진보적 가치들을 중심에 세우고 다음과 같은 7가지 새로운 국가적 방향을 추구해 가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노동 존중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경제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명과 생활을 우선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된 민주적 삶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평화의 기초인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교육혁신을 통해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재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자주성을 재정립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수립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는 사회,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사회를 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부자증세와 세제혁명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일업종,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비정규직의 철폐 등을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장글의 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공기업 민영화 저지, 독점 자본의 재편성과 민주적 통제 등을 통해 공공적 민주경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평등선거 원리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을 통해 시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탈핵과 탈원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생태국가, 평화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과 한국 사회의 진보적 재편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적 진보 정당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금까지 가진 자들만의 정치를 혁파하고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위대한 국민들께서 함께 해줄 것을 굳게 믿기에 오늘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자랑스러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2015년 3월 29일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 국민모임 창당발기인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모임 서명자들을 대표해 축하를 해주신 전지현 감독님께, 그리고 연대사를 해주신 정의당 전호선 대표님, 노동당 나경채 대표님,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국민모임 발기인 대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신 한정선 원폭 한우회 회장님, 야인모 제주강정마을 선생님, 김정우 쌍용자동차 노동자 고문님,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를 편지로 보내주신 유빈이 아빠 김영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모임은 강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게 된 우리 국민모임은 언제나 현장에서 나가겠습니다. 국민모임은 가치 면에서 진보정당이고 세력과 주체 면에서 연합정당이고 활동 면에서는 대중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모임은 다른 진보 세력들과 힘을 합쳐 다가오는 4.19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국민모임은 진보 세력들을 결집시켜 오는 9월 이전까지 창당을 완료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원내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으며 야권 교체를 실현시키고 이에 기초해 2017년 대선에서 기필코 역사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계 어디서나 신자유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자유 체제는
자신을 숭배할 당하고 있지만 순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마지막 바람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반동이냐 진보냐가 야만이냐 병역이냐가 이냐가 문제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중도란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역할 이상을 맡기 어려우며 반동과 야만의 동료자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비진도, 비중도 진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 선민의 눈물을 눈물에 담겨 있는 진보적 연모를 우리 운동의 진로로 삼고 그 연모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던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 속에 국민 모임의 깃발이 휘날리게 합시다. 그들과 함께 위대한 시대를 열어 젖힙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구호 초청을 하면서 본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자, 집회분들 올라오십시오. 집회분들 올라오세요. 올려주세요. 보름 올려주세요. 보름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약경 밑으로 적경 밑에 저 적경 밑에 약경 밑으로 적경 밑에 약경 밑으로 적경 밑에 아리아리 또 아리아리 또 아리아리 또 고맙습니다.